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유독 더 상쾌해지지 않았나요? 바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됐죠. 그리고 5월 2일부터 이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도 해제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엔데믹 블루라는 신조어로 부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부유유 정보통에선 엔데믹 블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엔데믹이 뭐지? 조금은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엔데믹이란 한마디로 풍토병이란 의미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엔데믹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란 뜻입니다. 즉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더라도 일반적인 독감처럼 통제가 가능할 수준으로 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사실상 거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이전엔 인원 제한에 시간 제한에 멈췄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죠. 대학가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죠.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대학가들도 대면 수업이 늘어나는 건 물론 대학의 꽃 축제도 다시 열리고 있죠. 우리 학교도 지난 5월 24, 25일 마스터피스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또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은 대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외에도 굳게 닫혀있던 교내 출입문들도 전면 개방되고 기존엔 비대면이던 모임들이 이젠 대면으로 전환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명 엔데믹 블루, 엔데믹 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엔데믹 블루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다시 늘어나고 일상 회복 속도의 격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엔데믹 블루는 코로나19 대유행 땐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우울감을 겪었던 코로나 블루와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대체 왜 그토록 바라던 일상이 회복되는데 우울감이 드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적응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약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만의 시간에 적응된 육체와 정신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사회에 일종의 적응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활동이 확 늘어나면서 익숙했던 개인 시간은 확 줄어들게 되니까 마치 시차 적응을 하듯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이나 입사를 한 직장인들에게 크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요. 들어가자마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한테도 쌓여있을지 모르는 엔데믹 블루.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비대면 스트레스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도 길었던 제한의 시간을 뚫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일상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역 조치가 엄격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거리두기 해제를 앞둔 후기가 더 우울하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꼽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재난 상황에선 다 같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정작 사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여행과 모임이 재개되니까 나만 여전히 불행하네? 라는 생각에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기일수록 급하게 억지로 일상에 나가보려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데믹 블루는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엔데믹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떨치고 일단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한 가지 더! 익숙해진 비대면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과 진짜 연결하기. 너무 익숙해진 비대면 활동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대면의 재개로 다시 바빠질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비대면으로 흐려진 일상의 경계를 규칙적인 시간표를 세워보면서 바로 잡아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 단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 초연결 사회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된 건 온라인으로 연결돼선 진짜 연결될 수 없단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연결을 하기 위해선 의도적으로라도 짧게 외출이나 모임도 해보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엔데믹 블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엔데믹 블루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 속도를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완전히 회복된 일상이 될 때까지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적응해보는 건 어떨까요?